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즘 부쩍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자주 가지고 돌아오는 G-Davis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Emperor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고 요즘에 굉장히 Hustle Real Hard, Hustle Mode로 열심히 자신의 새로운 곡들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눈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각자 갖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래퍼들한테는 끊임없이 자신의 곡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 곡을 발표하는 거, 허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밴드는 그것을 굉장히 존경하고 인정을 해주죠. 사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G-Davis의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채널은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하는 채널이고 그냥 저희가 느낀 말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말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제 솔직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G-Davis의 Empero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디오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일본풍의 비디오네요. 오, 잠깐만. 이거 완전 옛날 애틀랜타 ATL 스타일의 그 트랩 비트 아닙니까? 오. 유행은 미국에서도 좀 지났지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끄집어 내주면 또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죠. 옛날에 뭐 T.I. 뭐 Young Jeezy 이런 래퍼로 대변됐던 그 애틀랜타 스타일. 야, 이거는 비트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곡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 D-Way의 음악에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그 BT의 퀄리티라는 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 곡만큼은 그거를 좀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가 자주 곡을 선보이잖아요. 가장 안정감 있는 플로우와 곡의 바이브인 것 같아. 그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그냥 진행해 버리는? 예, 좀 빡센 곡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곡을 통해서 옛날 ATL 바이브의 그 트랩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게 좀 재밌다. 솔직히 가사의 어떤 그 해석을 이렇게 영어 가사를 보면서 이렇게 이 비디오의 느낌과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일본풍의 어떤 느낌이 좀 들어갔어야 됐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저 일본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곡의 바이브랑 조금은 맞지 않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믹싱이나 여러 가지 느낌들을 들어보면은 이전 곡들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뭐 노래 이런 거 없이 그냥 go straight rapping으로 그냥 진행해버리는 것도 되게 멋있고. 팝지향적인 느낌도 아니고 그냥 빡세게 가네요. 그것도 좋아요. 좋네요. 이 곡은 좋은 것 같아요. 뭐 비트 퀄리티라든가 이런 느낌들이 전보다는 괜찮다. 그리고 이 곡을 처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오, 오랜만에 들어볼 수 있는 트랩 사운드다. 거의 뭐 2005년, 2006년 뭐 T.I, Young Jeezy 이런 래퍼들 생각나게 하는 애틀랜타 스타일의 아주 고전적인 레트로한 트랩 사운드의 느낌으로 가는 것도 되게 재밌었다.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닐웨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음악들은 되게 미국 썰던 힙합에 좀 근간을 두고 있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많았던 것도 같아요. 디웨이가 주로 이제 랩을 뱉었던 그런 어떤 싱잉 랩 같은 느낌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GD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래퍼로 봤을 땐 저는 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느낌들도 있고요. 그런 넬리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곡들도 저는 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바이브의 요즘 힙합 음악을 미국이나 아시아의 래퍼들이 잘 안 갖고 오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약간 유행이 지나간 스타일인데 오히려 지나간 스타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레트로 힙합에 있어서 레트로한 음악을 가지고 올 때는 뭐 누군가가 예전에 뭐 붐뱁을 가지고 온다라든가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남부 힙합에서 레트로적인 느낌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의 트랩 사운드 같은 거를 갖고 온다, 전 이것도 좀 신선한 작업이고 남들이 안 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G 데비스가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 다만 뮤직비디오의 약간 일본풍의 느낌과 이 가사의 이런 전달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을 때 좀 저는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